주택에서 조금이라도 월세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임대소득 신고 의무. 과연 누가 신고 대상이고 신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해야 하고 누가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쥐꼬리만큼 월세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신고 안 해도 괜찮은지, 신고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 신고를 해야 하고 누가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 표는 국세청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정말 힘드실 거예요. 뭐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 표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 첫 번째, 보유주택수는 부부 합산 기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실 거예요. 누군가는, 나 솔로인데 난 그럼 대상 아닌가? 아닙니다. 당연히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솔로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같은 경우에 남편 집, 아내 집 다 포함해서 주택수를 계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주택, 3주택 이상 이렇게 주택수를 계산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집 포함해서 2주택이냐 3주택 이상이냐를 따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빼고 나머지만 2주택이냐 3주택 이상이냐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 포함해서 2주택인가 3주택 이상인가를 따진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표에서 보시면 간주임대료라는 용어 보이실 겁니다. 이 용어를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일반인분들이. 쉽게 설명드리면 일정 요건이 되면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임대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 이 보증금도 월세 받는 것처럼 계산하는데 그게 바로 간주임대료예요. 그리고 그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빠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형주택 이렇게 부르는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의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그 대상에서 빠지는 주택이다. 다만 영원히 빠지는 게 아니라 2021년까지. 이때 가서 또 연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2021년까지는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빠진다라는 거고요.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만 빠지는 거지 전체적인 월세 소득에 대해서 빠지는 건 아니라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면 이 표에서 이해하실 건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표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도 보시면 1주택일 때, 2주택일 때, 3주택 이상일 때 과세 대상과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신고하셔야 되는 사람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나타낸 표입니다. 먼저 1주택일 때 과세 대상을 보시면 그 주택이 우리나라가 아닌 국외에 있고 그 주택에서 월세 받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국내에 있지만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한 고가 주택이라면 월세 수입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건 그 반대겠죠. 국내에 있는 기준시가 9억 이하의 주택에서 받고 있는 월세 수입, 그리고 월세 받지 않더라도 뭐 전세 주고 있다면 그 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일 때는 모든 월세 수입은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보증금, 전세금,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월세 받는 게 아니라 두 주택 모두 전세를 주고 있거나 아니면
한 집은 내가 살고 있고 나머지 하나를 전세 주고 있다면 이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3주택 이상일 때는 월세를 받고 있는 집이 있다면 모든 월세 수입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간주임대로 나오죠. 비소형주택, 앞서 제가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로 계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비소형주택은 계산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비소형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하고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을 다 더했을 때 3억을 초과하면 이때는 간주임대로 계산하겠다.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다 더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3채 이상,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집 포함해서 3개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닌 건 또 그 반대겠죠. 소형주택의 보증금과 전세보증금.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비소형주택을 2개만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 대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비소형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을 다 더했더니 3억 이하더라. 이때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는 내가 살고 있는 집 포함해서 주택이 3개 이상 이하 되고 이 3개 이상 주택에서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을 다 더했을 때 3억을 초과해야 이때 간주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다 포함해서 소득세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표도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더 쉽게 설명한, 이번에는 예 아니요로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제목에 보시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부부 합산한 보유주택 수가 몇 개냐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냐 아니면 두 개 이상이냐, 여기서 각각 예 아니요로 따라가시다 보면 아 나는 과세대상이 되는구나, 아 나는 과세 대상이 아니구나, 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작아 보이신다면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거나 전세만 주고 계신 분들이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이 아닌지 이해하셨다면 이번에는 과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세 방법은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1년에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1년에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한다면 이때는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종합과세는 내 개인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고요. 기타 소득과 분리과세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합산하는 게 아니라 따로 떼어내서 단일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구간이 바로 연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 오른쪽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에 분리과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로 봤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자,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라 함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같이 한 사람, 우리가 흔히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들 말하고 이 외의 사람들은 모두가 미등록 임대주택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한다거나 세무세사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오른쪽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수입금액이 1년에 1,00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때 이 1,000만 원에는 당연히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때 필요경비율을 주택임대사업자는 60% 해줍니다. 물론 그 조건은 임대료 연증가율 5% 이하 요건이고요. 이걸 충족했을 때 그래서 60%를 공제하면 소득금액은 400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또 기본공제가 들어갑니다. 400만 원. 단 이때 주의하실 게 이 기본공제는 모든 사람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주택임대소득 외에 기타 개인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만약에 기타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다. 이때는 400만 원 기본공제 해주지 않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결국에 산출세액은 0원이 되겠죠. 만약에 세금이 나왔을 때 가장 해보 이때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단기임대 4년짜리 등록하신 분은 산출된 세액에서 30%를 감면해 주고요. 만약에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셨다면 산출된 세액에서 75%를 감면해 줍니다. 이제 오른쪽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만약에 수입금액이 40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해 보면 물론 이때에도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근데 미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율 공제가 50%입니다. 그래서 50%를 공제하고 나면 소득금액은 200만 원이 되고요. 이 200만 원에서 또 기본공제 2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이 기본공제 200만 원 해줍니다. 만약에 기타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200만 원 해주지 않는다는 것 꼭 주의하시고 그러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결과적으로 산출세액도 0원이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계산 구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가 과세 대상이 되면서 사업자 등록도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0.2% 가산세가 나온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산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왼쪽에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오른편에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0.2% 가산세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때 0.2% 가산세가 나오고요. 그 0.2%는 수입금액의 0.2%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게 좋은지 주택임대사업자 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신다면 이때는 개인 개인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주변의 전문가에게 충분히 상담을 하신 이후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순하게 어떤 세금 혜택도 받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가산세만 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세무서 가셔서 하시면 되고 나는 가산세도 피하고 그리고 세금 혜택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따른 의무사항도 생기니까 충분히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에서는 늘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과세 대상이라면 원칙상 사업자 등록은 하셔야 된다. 주택임대 사업자든 아니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하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불법을 말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과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늘 원칙을 말씀드린다는 것. 그러면 공개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하실 텐데 그거는 노코멘트. 예.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하실 때는 충분히 상담하시고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토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단기 민간임대는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30%를 감면해주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는 75%를 감면해준다라고 했는데 혹시 또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해하실까 봐 그 자료 조금 준비했습니다. 단기 민간임대와 장기 일반 민간임대 경우에 소득세 감면 그 조건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나와 있는 표인데 요건은 임대주택은 하나 이상이면 되고요.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되고 기준시가 6억 이하면 됩니다. 이거는 전국 공통이고요.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 소득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때 소득까지는 감면해 주겠다. 그 이후의 소득은 이제 그때 가봐야 알아요. 연장할지 안 할지는 일단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감면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 조건에 이제 작년 2월 12일 날 임대료 5% 이하 증액 제한 요거 붙었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감면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일몰 기간은 연장이 됐는데 이제 감면율이 조금 바뀌었어요. 만약에 주택 하나일 때 감면율은 지금과 똑같이 30%, 75%인데 임대주택이 두 개 이상이면 이때는 단기 민간 임대는 20%를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50%로 이렇게 감면율을 조금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감면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소득까지는 30%와 75% 감면을 받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앞서 제가 과세 방법에서 수입 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선택하게 하느냐라고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분리과세는 앞선 표에서 보셨지만 14% 단일 세율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과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6%에서 42%로 나누다 보니까 14보다 6이 적죠. 그래서 비교한 다음에 더 세금이 적은 쪽으로 신고하라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합과세는 또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정말 처음 신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홈택스에 주택임대소득 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고 프로그램도 다 개발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 전용 신고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모의 계산을 누르면 그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 딱 누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이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고 적은 쪽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앞서 제가 간주임대료 말씀드렸는데 이 간주임대료 계산하기 정말 힘듭니다. 제가 앞번 영상에서 이 간주임대료만 제가 따로 떼서 그 계산 방법 제가 올려놓았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절대 이거 직접 계산하지 말라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역시 홈페이지에 모의 계산 들어가면 간주임대료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보증금 변화가 없을 때 그리고 공동명의일 때 공동명의인데 과세기간 2019년도에 보증금 변화가 있을 때 다 나와 있으니까 집어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하셔서 분리과세가 좋은지 종합과세가 좋은지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과세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궁금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겠죠. 소득세보다 더 무서운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부분이 정말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소득발생,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료와의 관계, 그리고 월세를 얼만큼 받아야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